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플랫폼 구축 웹 앱 두 번째 웹과 모바일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콘텐츠는 웹과 앱을 통해 서비스 되어야 합니다. 이렇게 기술하고요. 필요한 뷰어, 뭐 DRM 보안, DRM 플레이어도 추가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웹과 모바일 앱을 분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뷰어 플레이어 DRM 관련돼서 뷰어가 몇 개, 플레이어가 몇 개, DRM 어떤 기능들 해서 표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. 이 부분은 어느 영역까지 할 거냐, 서비스 할 거냐, 그 보안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잘 기술해서 표로 정리해서 기술합니다.